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펀더멘탈과 또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정종택 전문가님인데 오늘도 함께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한 해결책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시장이 좀 더 빠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그 저점 테스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네네. 추가적인 뭐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 테스팅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이제 CPI 지수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네네. 그거 좀 분위기 보면서 지수들이 좀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지표를 봐야 한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표 따라서 요즘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그 지표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체크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확실히 조금 이제 유럽에 약간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가스 관련된 이제 공급 가동 재개가 중단이 됐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상승하는 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고점이 또 뚫리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공급 차질의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번 주에 독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가뜩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 대한 에너지 의존주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 지금 유럽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를. 근데 그 부분을 놓고 보자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가격을 많이 못 오르게 한다는 이 가격 상향제 부분 때문에 이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재개한다고 얘기해놓고 말을 바꿨고요. 처음에 이제 기술적 결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런 거 없다. 이거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때까지 우리는 이 노드 스트림 1 가스 파이프라인을 열지 않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에너지 위기가 좀 찾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해석하는 걸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친환경 행보를 더 가속화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이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예, 전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안 찍혔다면은 동의를 안 할 텐데 네네. 실적이 확실히 좀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풍력 기업 중에 실적 좋은 기업들 찾기 좀 어려웠는데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습니다. 뭐 하나 솔루션도 태양광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네. 사실 엄청나게 뭐 이런 표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헛발질을 많이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근데 지금부터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선별적으로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OCI 물론 최근 뭐 지수에 따라서 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가스관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좀 풀자.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이 시간을 통해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대부분 안 좋지 않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조선주도도 많이 빠졌고요. 뭐 태양광, 풍력 뭐 그냥 싸잡아서 한 번에 다 급락이 나오는 패턴들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주 쪽 얘기 드려보자면 네. 작년부터 수주 랠리,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주가는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네네. 이런 패턴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결국 수주 그럼 돈 잘 버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실적이 안 나와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적자를 큰 폭으로 축소시키면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전 조선주 쪽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원전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1번 주제랑 좀 연결되는 게 있는데 네. 계속 러시아가 에너지 가지고 무기를 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럽도 솔직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쪽은 원전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 있는데 그 원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풀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전에 이제 사용 연수를 좀 늘려서 더 사용한다는 부분도 있고 네네. 새로운 또 기술을 설치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이방원, 태조 이방원이죠. 죄송합니다.
네, 태조 이방원은 좀 선별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시킬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좀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예전에는 그 원전 사업에 대한 육성 기대감이 커지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조금 힘을 못 쓰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하면 원전주가 힘을 못 쓰고 맞습니다. 약간 이제 반대 흐름을 보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는 변수가 등장하다 보니까 원전과 신재생이 같이 육성되는 맞습니다. 같이 강할 수 있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조 이방 원 중에 원이 또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네, 원자력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 이제는 친환경과 원자력주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게 됐구나.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됐구나.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실적이 괜찮고 원전주도 괜찮나요? 실적 괜찮습니다. 투자 에너메리티도 괜찮고요. 네네. 우선은 상반기 때 안 좋았지만 하반기가 좀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원전주와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매매하는 게 제약바이오주인데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지수가 빠지니까 당연히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지수 대비 더 크게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흐름이 뭐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 대비 선망했던 섹터를 말하자면 제약바이오가 단연코 1등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뭐 유럽 종합 학회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대장주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들인 뭐 ABL 바이오, 외국캠 바이오, HLB 대부분 지수 대비 더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뭐 지난달 지수 대비 선방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그 초록 자체가 기대감 이하였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종양학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비파마와 좀 교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또 잘 풀린다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라이센싱 아웃 이런 부분도 기대감도 같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사실은 뭐 뉴스 온이라고 좀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바이오주를 좀 쪼다 볼 때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급락 뭐 하한가 이런 케이스로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셔라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적자 기업이 엄청 많죠. 맞습니다. 영업이익 적자, 뭐 순이익 적자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제약사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이제 밖에서 분석하기에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꼭 이제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를 본다면 역시 이제 항상 강조해 주신 이제 실적이 찍히는 네. 네, 그런 기업들을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보자. 네, 그러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갖춰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중국이 지급준비율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 쉽게 말하면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면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화장품주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네. 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번 주 그 아시아 증시만 놓고 본다면 가장 강력했던 증시는 상해종합지수 중국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선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 드려보자면 네. 은행들이 어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돈들을 이제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안전판 근데,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낮춰진다면 시중에 풀릴 수 있는 돈이 많다라는 뜻이고 네. 이 뜻은 결국 경기 부양하겠다는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금리 이제 지급준비율을 낮추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위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게 어떤 선제적으로 좀 조달금리 차원에서 방어적인 요소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K-뷰티 쪽도 선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뭐 같이 반영돼서 저는 K-뷰티 쪽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선별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 저는 이제 제조사 브랜드 제조사인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네. 차라리 이제 OEM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한국 콜마나 뭐 이런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만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제 시장을 점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중국 시 차이나 뷰티 쪽에도 익스포저가 있는 코스맥스나 콜마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 다만 이제 대형 화장품 업체보다는 OEM 관련된 업체들의 경쟁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참고해보자. 네. 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증시 점검과 섹터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런 정보들 또 장중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택 전문가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갈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다양한 종목 관련된 시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 혹은 뭐 섹터들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극장 관객 수가 좀 회복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좀 부각되고 있고 뭐 이정재 씨가 출연했던 영화 뭐 헌트 같은 경우에도 네. 400만을 돌파했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이제 관객 수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되면서 1000만 관객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 있는데 그런 수혜를 좀 콘텐츠주가 좀 받아 나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우선은 도래되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를 뭐 제작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메가박스라는 네. 예, 이제 영화관을 운영하기도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체인을 인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적극적으로 회사가 대응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볼 수 있는 네. 인수 M&A 건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이 키즈 카페를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 메가박스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그 영업장과 같이 병합을 시켜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지 뭐 멤버십 뭐 정보들을 이제 통합시켜서 이런 부분들 좀 풀어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 영화관 사업 메가박스 부분이 있어서 뭐 헌트라는 제작 뭐 배급사였고요. 그것도 범죄도시 2가 1000만 돌파했었는데 네네. 거기에 또 배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 또 실적이 좀 찍힐 부분들 챙겨봤을 때는 주가가 사실 뭐 나왔던 뉴스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살살 모아가도 괜찮은 자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콘텐츠리 중앙의 차트를 보니까 네. 부담스럽지는 않아 보였어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좀 매수할 수 있는 뭐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모멘텀적으로나 괜찮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네, 오스트임플란트인데 오스트임플란트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뭔가 또 체크할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 또 가지고 나오신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지금 오스트임플란트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 최근 8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의 40% 가까운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임플란트주들은 그렇게 안 갔던 이유 중에 안 갔는데 오스트 임플란트가 잘 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기타 법인이나 사모펀드 통해서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이 한진카를 싸게 사가지고 큰 수익을 냈던 이제 강성부 펀드가 매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 얘기들이 나오면서 추정인가요?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좀 추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급등했고 물론 그런 쪽에 이제 수급이 좀 붙다 보니까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저는 항상 이제 좀 보수적인 좀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바로 뭐 사고 뭐 수익을 내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상대적으로 덜 갔던 임플란트에 있던 기업들을 좀 보셔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는 굉장히 부침이 컸었던 게 네. 중국 시장에서 이제 VBP라는 이 제도가 좀 도입이 되면서 임플란트 가격 정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는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막상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러한 우려감들은 사실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이제 스트라우마이 좀 가져가야 될 어떤 대응책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그 제도 자체가 국공립 기업들, 병원들 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그게 익스포저 높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고 있고 만약에 좀 임플란트 관심 있게 보신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덴티움 쪽이 또 낫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의 모멘텀은 괜찮은데 어쨌든 기술적인 부담은 있으니까 맞습니다.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덴티움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을 말씀을 하셨고 네. 강성구 관련된 이슈는 이제 주요 모멘텀은 아니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모멘텀이 괜찮은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주를 한번 볼게요. 제일기획이나 뭐 나스미디어, 이노션도 어떻게 보면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즘 광고주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약간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네네. 이제 기업들은 광고비를 제일 먼저 지를 거잖아요. 뭐 인건비라든지 네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사실 굉장히 안 갔고 굉장히 지루하기도 했고 재미도 없는 업종과 섹터였는데 사실 좀 면밀히 보게 되면 그중에서도 좀 궁계 일학하면서 실적을 잘 내주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방금 기업이죠? 팀장님 말씀하셨던 제일기획이라는 기업도 그랬고요. 나스미디어도? 나스미디어도 이제 KT 계열 쪽 관련된 이제 광고 미디어 랩사인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에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그쪽으로 좀 시프트를 기업들이 잘 대응했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8월 달이었나 약간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반등이 계속된다면 광고 업체들은 지금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 광고 업체들의 주가도 많이 낮은 수준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일기획과 나스비디오는 주가 흐름은 다른 여타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적이 좀 견인을 해줬던 부분도 있고 나스미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 이제 KT 이제 회원 대상으로 이제 K딜 문자를 보내면서 되게 할인 제품들을 많이 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팀 부분에 대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연계선상을 놓고 보셔서 나스미디어는 광고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쪽의 사업축도 좀 끌어올라오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땐 주가는 이제 실적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광고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주가, 결국은 네. 주가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G 관련주인데 RFHIC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이슈가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규모는 굉장히 작았는데요. 네. 얼마였는데요? 한 23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네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5G가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실망시켰던 섹터와 업종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RFHIC를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네옴시티랑 엮이면서 주가가 잘 갔어요. 네네. 그래서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솔리드라든지 다양한 뭐 이노와이어리스 기업들도 잘 갔던 부분은 봤을 땐 이게 사실 제로 테마로 간 거고요. 네. 뭐 좀 경계감을 가지지 않은 치원에서 좀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G 관련주 자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외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은 하반기 때 좀 찍히는 부분도 에이스테크?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솔리드라는 기업도 솔리드. 잘 나왔고요.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대감이 너무 컸던 그 주가 거의 8만 원 가까이 올라가서 KMW 이런 기업들은 좀 지양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KMW라는 생각은 들어요.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결국은 대장이 안 갔을 때 다른 종목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급하셨던 종목들 한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상하이 네.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뭐 중국 면세점에서 뭐 상하이 이제 투자 좀 그 정부 당국과 좀 공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좀 얘기드렸던 이 화장품주,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온전히 실적이 받아들이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탈 중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 진출을 좀 열심히 하려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퍼시픽 관련된 이슈가 뭐 긍정적인 이슈인 건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뭐 주가를 그렇게 현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는 대형 화장품 업체보다는 OEM 업체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룸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OEM 관련주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일정들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ESMO 관련된 얘기는 아까 이제 잠깐 제약주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ESMO 관련된 이제 발표 조금 실망감이 뭐 미리 반영됐다. 물론 뭐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네. 복합적인데 어쨌든 네, 그 중에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실적 제약 바이오주를 보시려면 그래도 찍히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 이제 개별 이슈기는 한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예. 농심이 이제 다음 주에 라면 가격을 올리거든요. 맞습니다. 11%. 진짜 제가 마트 가서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가격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네, 또 올린다고 하니까 겁이 그렇죠. 나긴 하는데. 농심이 이제 국내 라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여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음식료 업체는 어쨌든 가격 인상은 호재잖아요. 호재입니다. 네. 그러면 농심이 가격 인상된 폭만큼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농심 2분기 적자는 기록했는데요.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팀장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키겠다라는 회사의 어떤 정부 정책, 회사의 이제 방침에 따라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견조하다면 그 수익 개선으로 연결된다. 요건데 적자를 한번 찍으면서 인상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확보한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좀 더 자신감 있게 가격 올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 물가에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이슈지만 네, 업체 자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이슈가 됐다라고 보고 근데 곡물가는 어쨌든 또 고점을 찍고 좀 안정은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가격 인상과 곡물가 인하 요게 시차가 안 맞으면서 음식료주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요런 말들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곡물가도 중요한데 환율도 또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처럼 달러가 비싸면 또 수익성이 훼손될 부분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권 때문에 혹시 기업을 보신다면 뭐 수출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달러로 많이 벌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있는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있는 타겟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 대금 자체의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사오는데 네네. 결제 고객사한테 받아오는 돈은 유로화하다 보니까 이 간극을 놓쳐서 이제 수익성이 훼손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좀 매출 비중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는 분명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주식은 공부할 게 끝이 없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롱심의 이제 가격 인상 얘기 간단히 한번 해봤고 네. 일단 8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중요하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가 좀 더 꺾이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빠른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떠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진폭의 폭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도 뭐 저는 이제 너무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항상 단계적으로 뭐든지 급할수록 뭔가 체한다고 하는 저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항상 이번에서도 좀 시장의 컨셉보다 살짝 뭐 밑에거나 네. 팀장님 자주 말씀해 주시는 위에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시장이 CPI 지수 보고 나서는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잡고 반등해 주리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왕이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꺾이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CPI가 이제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꺾이는 뭐 이런 모습들이 확인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 나올 경제 지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것도 결국 물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생산자 물가가 높으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꺾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꺾였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맞습니다. 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발표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맞습니다. 금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또 이제 붙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 FOMC에서 금리를 뭐 75BP를 올리냐, 맞습니다. 50BP를 올리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50BP인지 75BP인지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결과가 또 하는 금통위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스텝이냐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부분들로 결정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또 눈여겨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일정을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동안 사실 이런 지표들을 크게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크로적인 지표가 증시라든지 그리고 개별 기업 주가 지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지표 인덱스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좀 보실 필요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CPI 지수 잘 난다고 하면은 좀 잘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컨셉보다 하회한다고 한다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활용하셔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좋은 관점이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한국 주식을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직접 투자 미국 주식 뭐 하시는 분들 많지만 많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표는 한국 지표는 거의 안 봐요. 그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 맞습니다. 그죠? 국내도 지표 많이 발표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지표들, 일정들 계속해서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런앤런의 또 가장 핵심 코너라고 볼 수 있는 또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좀 준비하셨죠? 네, 열심히 또 준비했고요. 네.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 뭐 거래량과 기본적인 내용들 통해서 좀 아주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인가요? 기술적 분석도 좀 할 거고요. 네. 기본적 분석도 같이 해서 양손잡이가 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강의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보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3탄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봉 캔들, 음봉 캔들, 그리고 이제 십자 캔들, 방향의 전환을 나타내는 캔들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 매도세가 좀 강했던 하루였다. 아니면 반대로 밑꼬리가 많이 달리면 매수세가 강했다. 왜냐하면 하락했던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많이 올라가도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꼬리를 통해서도 그날의 어떤 주가 수급들도 아실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캔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3탄이기 때문에 1강 강의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좀 응용하는 과정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 좀 같이 얘기 드리면서 당연히 뭐 기본적인 내용들 분석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공시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몇 가지 봐야 되는 팁 얘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주식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3탄입니다.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지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을 떠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제대로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주식할 수 있는 이 체력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험난한 파도가 넘치는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지치고 고되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식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최소한의 내용은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얘기 드리겠고요. 기본적 분석 왜 중요한지 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저는 기업의 실적 내재 가치를 통해서 목표 주가라든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현재 주가가 싼지 안 싼지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게 저는 기본적 분석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부분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주가와 거래량이 과거에 있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 만들어졌다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겸비하셔야만이 험난한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부분들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 좀 명칭을 좀 해봤습니다. 뭐 V자 패턴, 그리고 Y자 패턴, U자 패턬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실릴 때 제가 보는 특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부합되고 났을 때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기 나서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실전 사례에 설명드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뷰 패턴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V자 패턴, Y자 패턴, U자 패턴은 제가 묶어서 뷰라고 좀 표현을 좀 해봤고요. 주봉상입니다. 주봉상.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저는 이 패턴 자체를 주봉상, 바닥권에서 위치하면서도 캔들 모양이 V자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Y자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U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렸을 때 주가는 반등의 힘이 세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바로 뷰 패턴이고요. 이 부분을 좀 주봉으로 보시면서 좀 어느 타점에 좀 공략을 하는 포인트 잡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봉상 바닥권에서 위와 같은 캔들 패턴이 만들어지면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게 바로 뷰 패턴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주봉상 하락 추세에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따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바로 트리거가 되는 게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는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강하다. 왜냐하면 일봉보다는 주봉의 신뢰도가 높다는 건 그 상승의 크기, 그 상승의 파동의 크기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패턴 자체를 일봉에 나올 때보다는 주봉에 나올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V자 패턴이고요. 첫 번째로 보시면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저는 매수가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캔들 모양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밑에서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캔들 모양이었죠. 십자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실린다면 그 뒤로 주가들은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십자 캔들, 도치 캔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갭 하락, 갭 상승이 왜 중요한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십자 캔들이 나오면 방향의 전환을 얘기 드렸고요. 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 갭 하락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갭 상승입니다. 갭 하락하기 때문에 겁나서 접근을 못하겠죠. 갭 상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갭이라는 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포감의 대상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쳐 주는 기업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V자 패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마지막 음봉, 저 자리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십자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주, 3주차가 되겠죠. 바로 첫 번째가 주봉이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될 거고요. 마지막 이 양봉 캔들 나올 때 저희는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주봉 캔들, 마지막 하락 음봉 캔들의 이 시초가 자리에 전 매수가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십자 캔들이 나왔던 제일 저가 자리를 손절가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Y자 패턴입니다. 첫 번째 얘기 드렸던 게 V자 패턴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Y자 패턴입니다. 갭이 없다라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하락을 나타내는 마지막 음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갭 하락에 출발했지만 이 갭을 메꾸면서 그 다음 주에 이 전주 음봉 캔들에 대한 갭을 메꾸고 자리를 어느 정도 메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양봉 캔들이 크게 나오면서 똑같습니다.
매수가 자리도 이 하락에 나타나는 마지막 음봉 캔들의 시초가에 진입하는 거고요. 바로 손절가는 이 두 번째 주에 있었던 저가 자리를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손절가라는 얘기 드리는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지수가 돌아설 때 빠르게 리바운딩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손절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바닥권에서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되는 좋은 자리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의 마지막 음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갭하락은 했지만 갭을 메꾸면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려보자면 여기 갭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시초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종가가 될 겁니다. 갭을 메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초가였고요. 마지막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주의 종가가 이 자리였는데 갭하라고 출발했고요. 그 갭을 메꾸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 그만큼 이런 패턴을 보이는 기업은 나 쉽게 죽지 않아 라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갭하락에서 공포감을 주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주포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Y자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사실 이 그림만 보면 사실 이해가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따 실전 사례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U자 패턴입니다. 이게 3주에 걸쳐서 만들어졌던 게 아까 얘기드렸던 V자 패턴이라든지 Y자 패턴인데요. U자 패턴은 솔직히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지만 사실 3주차의 양봉 캔들과 4주차의 양봉 캔들 합치게 된다면 첫 번째인 V자 캔들이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자체도 똑같습니다. 하락의 마지막 음봉 캔들이 나올 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십자 캔들이 나오고 갭하락 양봉 캔들, 그렇죠? 그리고 갭하락 양봉 캔들, 갭을 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그만큼 아까 표현을 좀 했지만 이 하락을 나는 멈추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라는 표현, 갭하락을 메꾸는 양봉 캔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단순한 양봉 캔들이 아니고요. 갭을 메꾸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을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기업은 LIG 넥스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가는 약 8만 9천 원, 9만 원 가까이 됐었고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거의 11만 원 정도 육박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봉상 본다면 다양하게 좀 패턴이 많이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하락을 멈추는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십자 캔들이 나오고 갭하락을 메꾸는 양봉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 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크게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여기를 매수가 자리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저가 자리가 손절가 자리지만 결국 거래량이 터지면서 첫 번째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자리는 뭐 제가 얘기 드렸던 뭐 U자 패턴일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거래량이 늘면서 매집 패턴을 거의 5주 가까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또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패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아까 두 번째 얘기 드렸던 Y자 패턴입니다. 하락을 멈추는 음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 캔들이 나오고 세 번째 주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 주 주가 크게 올랐고요. 크게 뭐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전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승의 힘의 크기가 판단하기에는 주봉상 그 힘의 크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의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지금 LIG 넥스원 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적만 보더라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21년 영업이익 작년 972억을 벌었고요.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 좋은 영업이익을 벌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을 보탠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40%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던 주가가 계속적으로 안 내려나가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실적의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사례 기업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기업이죠. 근데 5G 제가 아까 저희 런앤런 시간 얘기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실망시켰던 업종과 섹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HFR,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제가 이 당시 자료를 만들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가의 부침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실적은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5G들이 이제 실적 시즌만 되면 주가가 잘 안 가는 이유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억눌리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의 마지막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그렇죠. 십자 캔들이 나왔습니다. 개파락입니다. 공포감을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개파락을 메꾸는 양봉 캔들, 그리고 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17,000원대 주가는 순식간에 크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살짝 완만한 유차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을 또 만듭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또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V자 캔들을 한 6주 걸쳐에 만들면서 결국 또 주가는 크게 올라갔고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5G 중에서 실적이 안 받치는 기업들은 많지만 HFR은 실적도 굉장히 잘 찍히고 있고요.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적자기였습니다. 적자기업이었고요. 2021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에 적자였지만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흑자 전환을 한 되게 좋은 유형의 케이스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지금 성장률 보시면 86%씩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19년에 영업이익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누린다는 그런 기대감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결국 실적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기술적 분석 얘기 드리면서도 꼭 같이 얘기 드리는 부분에 이유가 있다는 부분들을 꼭 아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입니다. 나무가라는 기업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3D 카메라 센싱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실적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2020년 적자였고요. 그 전에는 50억도 못 벌던 볼품없는 기업이었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왔나요? 23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2분기는 7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한 해치에 준하는 영업이익을 상반기에만 상당히 많이 걷어냈다. 그럼 하반기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작년보다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차트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좀 단기간에 올라갔던 이슈는 최근 올해 굉장히 좀 화두였던 로봇 테마, 자율주행 테마랑 엮이면서 주가는 한 번씩 큰 시세를 분출했던 적이 있고요. 좀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을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락이 멈추는 음봉 캔들이 나오고 저점을 만들고 거래량이 실리면 주가는 또 한번 올라갔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Y자 패턴이나 V자 패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저점 이하로 안 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실적을 놓고 본다면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때 자료를 만들었지만 이때 바닥을 만들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실면 주가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거 봤을 때 실적도 분명 잘 아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분석도 반드시 같이 겸비하셔야만이 험난한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봉상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실적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거래량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하락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관심종목을 넣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거래량이 실리는지 보시고 어느 정도 반응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실린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좀 관심 주시면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실적도 같이 체크하셔라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 드린 자체가 기본적 분석과 내용과 완벽히 매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주라고 한다면 한 분기 동안, 한 해 동안, 한 반기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를 체크해야 될 자격이 있고 검증해야 되는 사람이 저는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와 동행하면서 뭐 배당금도 중요하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된 포인트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분기 보고서 안에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판매 루트는 어떻고 R&B 투자를 얼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시려면 전자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요.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을 어떻게 다 봐야 되나요? 우선은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은 사업의 내용에 있는 만큼 꼭 보셔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뭐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 사업부가 잘했나요? 아니면 가전사업부가 잘했나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잘했나요? 스마트폰 사업부가 잘했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매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반드시 이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사가 사오는 원재료가 어디 고객사로부터 사오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추이로 올라가고 있는지 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지금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수익성 잘하고 있는 기업일지 이 부분들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개요와 특성, 산업의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국내외 시장 여건, 그리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들까지 이 전자공시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은 있습니다.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는 투자 성과라는 건 발품을 파는 것만큼의 비라하는 게 결국 저는 투자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요. 기본적 분석도 열심히 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런앤런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에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얘기 드리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불황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여타 3, 4위 경쟁사는 도태시키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드린 부분들 그렇게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있고요. 공장 가동률입니다. 이 회사 공장 가동률이 낮고 잘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건 지금 전반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안 들어온다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수주 잔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남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품 원가 분석 얘기 들었는데 아까 원자재 가격의 추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군에서는 연구개발비, R&D 투자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전자공시 부분들 열심히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시간이 너무 좀 제약적이게 많습니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또 한정적인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채널과 창구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노란톡 좀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해자와 인사이트가 있는 분과 함께 하신다면 변동성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봤습니다. 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네. 좋은 투자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 좀 많이 해봤지만 준비할 게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또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많은 것들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까지 보고 왔고요. 이제 다음 주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 일단 다음 주 뭐 한 줄평 어떻게 잡아오셨나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이른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 시즌을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자. 항상 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뭐 실적 펀더멘탈 얘기 드리는데 그렇죠. 항상 저는 매 분기 마지막 월요일 되게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한 분기에 실적이 다 정리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그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에 실적주들은 주가 랠리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좀 이러한 험난한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컨센서스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하향 조정 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들이 3분기에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곳에 기회가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아무리 힘든 장이라도 기회는 있다. 맞습니다. 시장이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쵸. 결국엔 실적 시즌에는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 돈이 몰리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고 싶은 것은 시장이 하락해도 꿋꿋하게 좀 살아남아서 선별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뭐 그런 종목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발굴하는 노력들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런앤런이라는 코너 자체는 이제 딱 떠먹여 준다라기보다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코너예요. 그래서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넓은 시각에서 넓은 안목으로 여러 가지를 좀 제시해드리면 또 스스로 공부하시는 시간, 또 교육 영상도 또 돌려볼 수 있잖아요. 또 동영상 강의의 맞습니다. 장점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보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한 줄 평은 이제 마지막을 실적 시즌에 좀 미리 대비하자. 맞습니다.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잘 살펴보자.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런앤런 마칠 시간인데 또 마치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장중에 전문가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여 방법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뭐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시장의 뷰라든지 뭐 스팟적인 장중 시황 내용들 그리고 뭐 그날그날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뭐 주도 섹터나 산업 테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편하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택 전문가님과 장중에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